이때면 시장에 가면 매생이가 많이 나오잖아요. 매생이를 저도 먹은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는데, 3년 전에 먹어보니까 시원한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또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거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매생이를 좋아해서 해마다 겨울 되면 사먹기는 하는데, 이게 손질하기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. 씻고 막 손질하고 이물질 걸러내고 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서, 진짜 겨울 돼도 한 번 정도 사다 먹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시중에 씻어서 나오는 제품들을 사먹기는 하는데, 그래도 좀 찝찝하잖아요. 근데 정말 매생이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나왔더라고요. 건조 매생이인데요. 미역처럼 마른 미역처럼 이렇게 건조 매생이도 그냥 물에 넣고 풀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, 그리고 이게 세척까지 다 돼서 나온 거라서 바로 요리 끝나기 10분 전에 넣기만 하면 매생이 요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만나봤는데, 이거 30개짜리 이렇게 포장된 박스도 있고, 이렇게 5개 드는 거 낱개 포장된 것도 판매해서 뭐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한번 라면 끓일 때도 넣어 먹으면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나서 맛있다고 해서 이거 라면 끓이는 데도 넣어보고,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겨울 메뉴 매생이로 만들어 먹는 요리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굴, 시원한 굴 넣고 매생이 굴 떡국 끓여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떡 대신에 밥 넣고 국밥으로 먹어도 맛있고, 그거 매생이 굴 국밥 굴 떡국까지 한번 끓여 볼게요. 이렇게 낱개 팩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하나씩 이렇게 캠핑 갈 때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뭐 유아식이나 이유식 같은데 하나씩 넣어도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. 한번 먹을 양씩 동결 건조되어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매생이는 완두산이고요. 유물 세척까지 마친 제품이기 때문에 요리 완성하기 직전에 바로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. 이렇게 30명 구성인데 선물용으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. 건조 매생이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PC세일에서 만나볼 수 있거든요. PC세일에서 건조 매생이를 검색하면 구매 가능해요. 그리고 세척도 4차로 세척 과정을 거친 뒤에 동결건조였기 때문에 영양과 맛은 그대로이면서 매생이 씻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국이나 찌개, 라면 같은데 요리 완성 전에 10초 전에 넣어서 한번 휘 저어주면 끝난다고 하니 정말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겠죠.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더 쉽게 풀어진다고 하고요. 이거 한 봉 뜯어서 내용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. 굉장히 가벼워요. 부피가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딱 동결 건조되어 있어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넣었는데도 국물이 굉장히 진한 편이에요. 매생이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면서, 일단 매생이 손질할 때 보면 이물질이 많아서 이렇게 국을 잘못 끓이면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입에 걸린 경우가 있는데, 이거는 따로 걸리는 것도 없고 깔끔하면서 매생이 향은 충분히 나고 향이 굉장히 생각보다 진하고요. 하나 넣어도 한 2인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진하게 먹고 싶으면 한 봉, 1인분에 한 봉 정도, 아니면 두 봉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
국간장 한 스푼밖에 안 넣고 소금 간 따로 안 했는데도 간이 딱 좋아요. 굴 자체도 짭짤하기도 하고 매생이에도 어느 정도 짠맛이 있어서 그런지 간도 잘 맞고요. 동결건조 매생이 요거 잘 쟁여두면은 겨울에 굴떡국 진짜 자주 매생이 굴떡국 진짜 자주 끓여 먹을 것 같아요. 매생이 굴국밥 끓여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 불려가지고 전 구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매생이 전도 맛있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라면 먹을 때 해장라면 끓이고 싶을 때 그냥 한 봉씩 넣어서 끓여 먹으면 진짜 괜찮아요. 요거 정말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추천해요.